반갑습니다. 석입니다. 오늘은 세나에게 바란다. 제 주관적인 것만 골라서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세븐나이츠에게 바라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는 점은 있겠지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에게 바란다. 첫 번째, 거래 시스템입니다. 뭐 주관적이니 개인적으로 뭐 유저간 거래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뭐 루비나 골드 등 재화로 이제 다른 유저와의 아이템 거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사료 아이템은 제외하고 특정 이제 상위권 유저들은 장비가 이제 넘칠 대로 넘치는 분들도 많고 이제 불필요하게 장비칸이나 창고를 잡아먹는 장비템들이 갈수록 쌓여가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판매하기에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죠. 이건 뭐 세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잘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버리기도 애매하고 제 경우는 이 시스템이 생기면 남아도는 장비류를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나눔 이벤트 같은 것도 한번은 해보고 싶네요. 물론 뭐 이 시스템이 나오면 작업장이 생기고 이제 뭐 개판 5분 전이 되겠죠. 뭐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나온다면 거래 횟수 제한 같은 것도 둬야 하지 싶겠죠. 두 번째는 자동모험 시스템 무료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개발자 노트 편을 다루면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자동모험이라는 게 이제 현재 루리의 모험 패키지 이제 루리의 모험 패키지 현금 11,000원 정도나 루비 500개 정도로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모든 유저가 다 과금을 하진 않아요. 이 돈마브라. 그렇다고 이제 무과금러 분들께서도 이제 500루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한다. 이건 뭐 데스크탑을 24시간을 돌려도 득보다 실이 좀 있어 보이는데 24시간 데스크탑이나 휴대폰을 켜지 못하는 사용자도 상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루리의 모험 패키지가 11,000원 패키지 기준으로 이제 열쇠가 총 1,250개를 줍니다. 그리고 자동 모험 시스템을 25일가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11,000원에 이제 열쇠만 넣어도 과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이걸 자동 모험하고 같이 넣을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은 드네요. 자동 모험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료화를 해주고 이제 루리의 모험 패키지 루리의 모험 패키지는 이제 열쇠만 별도로 판매해주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제 신규 입문자나 이제 현 세린이 분들은 스페셜 영웅 50레벨 찍는 것부터 해서 이제 보석과 장신구, 장비, 그리고 펫. 와, 정말 할 것도 태산이고 루비가 들어가는 것조차 많고 특정 영지를 이제 모험을 돌아야 할 그 경우가 상당한데 이게 뭐 핵 과금러나 백수가 아닌 이상 이건 또 수동으로 몇 년이 넘게 걸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자동 모험만큼은 이제 무료로 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이건 아마 많은 유저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레이드 세분화 시스템입니다. 현재 레이드가 자 이렇게 파멸의 눈동자 그리고 겔리두스 두 종류의 레이드가 있는데요. 이게 하루 입장 제한 횟수가 10번을 주는데 파멸의 눈동자 그리고 겔리두스 택1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레이드를 하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이드 시스템 역시도 세븐나이츠를 오래 해오신 유저라면 이제 파멸의 눈동자에서 이제 획득 가능한 무기와 이제 방어구는 주로 이제 10강이 되어 있고 이제 여분으로 맞춰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이 여분으로 만들어 두신 분은 극소수죠. 극소수. 대체로 뭐 오래 해온 분일지라도 이제 무기 방어구는 토파즈로 돌려빼기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 해온 유저들조차도 무기와 방어구는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오래 해오지 않은 뉴비 분들께서는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파멸의 눈동자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무기와 방어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겔리두스에서만 획득 가능한 겔리두스 장신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겔리두스 장신구는 이제 하루 입장 제한을 꾸준히 다 쓰고도 이제 한 달에 장신구 한두 개 확정 제작이 될 정도로 이제 난이도와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죠. 그리고 무기랑 방어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과 횟수를 먹어야 하는데 장신구 이제 획득에만 횟수를 다 쓰고 있죠 지금은. 이 부분은 이제 파멸의 눈동자와 갤리두스를 이제 별도로 이제 세분화, 그런 이제 별도의 입장 횟수를 만들어서 이제 유저들의 장비 수급의 부담을 이제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주관적으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4주년에 레이드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해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요즘 조합 시스템에 레이드 선택권 두 개 정도를 얻을 수 있긴 한데 뭐 이것도 한 달에 두 번이고 무기와 이제 방어구 두 개를 그것도 10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티끌모아 태산이죠. 티끌모아 태산. 많은 10강 무기 그리고 방어구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죠. 두 개는 한 달에. 장신구는 뭐 세공도 해야 되고 참 까마득합니다. 까마득. 횟수 10번으로는 까마득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장비 해제입니다. 이거는 결국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뭐 근래들이 이제 뭐 장비 해제, 뭐 토파즈 소모량 감소 이벤트를 자주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이벤트 적용 가격으로만 계산을 해도 각성 장비 하나를 빼는데 15개의 토파즈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15개. 각성 장비 해제 할인 중. 자, 15개의 토파즈가 들어갑니다. 자, 이벤트 할인가로 말이에요. 이벤트 할인가로 무기 2개, 방어구 2개, 최근 패치로 인한 각성 보석 3개, 보석수만 3개. 무려 95개나 되는 토파즈가 소모가 되네요. 이벤트 적용될 기준으로 95개요. 와. 여기서 이제 육성 장신구도 이제 뭐 이벤트 적용될 기준으로 이제 5개니까 딱 100개입니다. 딱 100개. 와우. 토파즈 수급이 굉장히 쉽지 않은 반면에 이벤트를 쳐도 한 캐릭터 다 벗기는 데만 토파즈가 100개요. 100개. 야, 이게 과금으로만 100개를 먹는다 해도 비용이 장난 아니죠. 그 반면에 이제 한 달에 무료 장비 해제는 10번. 10번. 이야, 이거 뭐 캐릭터 장비 벗기는 데도 돈이 굉장히 들어가네요. 이 성인 게임도 아니고 뭐 성매매 없으냐? 벗기는데 돈이 들어가니 참. 더군다나 뭐 요즘 캐릭터 각성이니 뭐 신캐 출시 뭐 주기가 짧아져서 토파즈로 이제 장비를 빼는 상황도 제법 있는데, 제법이라기보다 어지간하면 그럴 거예요. 어지간하면 토파즈 주고 뭐 템을 빼고. 이 부분은 이제 뭐 무료 해제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법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장비 해제 이벤트 이제 상시 적용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싶네요. 물론 상시 적용도 이제 상시 적용인데 비용도 조금 더 싸게 해주는 방안으로, 아무래도 뭐 수급하기 그나마 수월한 루비나 골드로 장비 해제를 해주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싶네요. 세나에게 바란다. 다섯 번째, 이제 잠재 능력 정수 수급입니다. 정수 수급. 야, 역시 뭐 이분이 나왔네요. 3주년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나온 아주 빌어먹을 시스템이 잠재 능력입니다. 이게 근래 들어서 이제 잠재 능력에 대한 잠재 능력에 이제 들어가는 토파지량 대폭 감소 및 그리고 잠재 능력 개방 시 이제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은 아주 스바라시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 잘했어요 세나.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죠. 바로 정수 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말이에요. 과금러나 이제 세븐나이츠를 오래 해와서 이제 어지간한 스페셜 영웅 50레벨을 달성한 분들은 50레벨을 찍은 이제 스페셜 영웅이 또 나오면 이런 걸 판매해서 이제 정수 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합성이나 뽑기로 쓰역 먹을 확률은 창렬이죠. 창렬.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뉴비나 세린이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네버. 근데 이제 스페셜 영웅 50레벨을 찍어야 되는 이제 영웅이 태산이죠. 태산. 판매를 할 수가 없어서 정수 수급이 안 돼요. 뉴비들은. 물론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뭐 에이 뭐 현재 결투장에서 안 쓰이는 뭐 스페셜 영웅 뭐 오를리 뭐 손오공 바네사 등등등 뭐 이런 거 팔아서 정수 수급하면 되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뭐 언급을 해드리자면 50을 확정적으로 찍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나올 경우에만 판매를 해야지, 물론 50짜리를 팔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언급한 오를리 손오공 바네사가 뭐 리메이크가 될 가능성도 있죠. 언젠가는 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메타에서 안 쓰인다고 판매하는 건 야메떼쿠레. 제발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덱 성장을 할수 있게 이렇게라도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여기가 이상하게 샜는데, 지금 이제 정수 수급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요일 던전, 토요일, 일요일 정도, 그리고 이제 스페셜 던전, 혁명단 던전 정도가 있는데, 뭐 아직 뭐 전용 장비가 필요한 분들이 상당수라, 혁명단 던전을 제외하면은 요일 던전, 토요일, 일요일 정도밖에 없네요. 뭐이 부분은 이제 요일 던전에서 이제 정수를 획득할 수 있는 요일 수를 늘리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정수 수급에 대한 이제 그 부담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네요. 이제 뭐곧 4주년 업데이트를 하면 뭐 스킬 강화라는 아주 주옥 같은 시스템이 나와서 격차가 더욱 심해질 요소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정수를 획득할 수 있는 획득처를 늘려서 이제 우리 세린이 분들의 플레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뭐 PBE, 뭐 PBP, 정수 들어갈 만한 요소는 산더미인데 뭐 수급할, 그게 참 수급이 어렵죠. 수급이 어려우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Let it go.